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또 저와 같이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14일 목요일 순서이고요. 오늘은 사무엘 하에 첫 시간 1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읽을 때는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 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가 왕이 될 만한 인성의 그릇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는 왕이 될 만한 인성의 그릇이 있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11절의 모습처럼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사울의 죽음을 노래로 불러서 이스라엘로 같이 슬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아,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사실 가장 슬퍼해야 할 족속은 베냐민 족속이죠. 그런데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면서 그 사울 부자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다윗이 자신을 못 살게 굴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으니 기뻐해야 하지 않은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에게 왕위가 돌아올 테니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경사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아마 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였도다 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행복하다 막 그랬을 건데, 다윗은 그의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영어로는 할타임을 준다 그러죠. 나에게 할타임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또 뭐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는 아유 뭐 잘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내가 즐거워하였던가 라고 하면서 그의 원수가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이 많고 화가 많은 이 세대에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겠습니다. 더 온유하고 너그러져야 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뭐냐면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입니다. 예,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의 진에 있던 어떤 소년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옷도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은 것을 봐서 그가 전쟁터에서 쫓겨다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칼 위에 엎드려졌는데 아직 숨어 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머리에 왕관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 있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소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미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그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은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은 다윗이 기뻐해서 자기에게 상이라도 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소년이 생각할 때 다윗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의 착각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소년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각각 우리의 동기 선한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견이나 우리의 동기보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였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여도 될 텐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으므로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서 한 거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엇을 하고 또뭐 거짓말까지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다윗이 보였던 것처럼 넉넉하게 원수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원수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왕의 인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